이젠 거의 정리가 다 됐네. 어, 나왔냐? 괜찮아? 아유, 머리가 깨질 것 같아. 너 다시는 나보고 술 먹자고 하지 말어. 싫어. 자주 마실 거야. 마음대로 해라. 쓰러져 자든 울고불고 하든. 뭐? 야, 너 오늘 전단지 찾는다고 하지 않았어? 맞아, 찾아야지. 규식아, 내가 오늘 작은 모임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네가 그거 좀 찾아서 신문보급소에 좀 가져다 줘. 그리고 우리가 돌릴 것도 좀 남겨두고. 추운데 네가 좀 고생도 해야겠다. 아니, 그걸 나보고 돌리라고? 나도 돌릴 거야. 아, 참. 그럼 나 좀 나갔다 올게. 부탁해. 아니, 쟤는 꼭 잘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정이 안 가게 한다니까. 웬일이니? 정말 또 이혼한 거야? 아, 그래, 너 몰랐어? 벌써 두 번째네? 어우, 나이 32에. 거기다 애까지 둘이잖아. 맞다, 우리 돌 때 갔었지? 그래. 둘이 성도 다른 거 아니야? 다르지, 왜 안 다르겠어. 온다. 어, 근자야, 여기. 아이고, 야, 오래간만이다. 반갑다. 잘 지냈어? 그럼. 야, 너 진짜 뭐 좋은가 보다? 그러니? 아, 예뻐졌다. 나? 야, 너야말로 얼굴이 확 폈다. 그러니? 아, 참. 하이. 어머, 금자야. 어. 오랜만이다. 이게 얼마 만이니? 일단 다들 앉아서 얘기하자. 응? 어머, 미안. 어머, 윤 감독님. 미안해, 잠깐만. 쟤 누가 불렀니? 아, 그러게. 너야? 나 아니야. 나도 아니야. 너야? 아, 나도 아니야. 세상에, TV에서 봤을 때는 화장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봐도 못 알아보겠다.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확 뜯어붙였냐? 미안해. 갑자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. 어, 어머, 금자 넌 옛날 그대로다. 어? 하나도 안 변했어. 아, 무슨. 자주 연락 좀 하자, 응? 그래. 니들도 얼굴 보니까 좋다. 야, 연락들 좀 자주 하고 살자, 어? 아, 미안. 아, 신랑이 얼마 전에 외국계 회사로 스카우트 가면서 좀 바빠졌거든. 챙겨야 될 아랫사람들도 많아지고. 나도 애아빠가 승진하고 나니까 후배들이라고 아무 때나 찾아오는데 시간 내기가 좀 그렇더라. 그치? 잘났다, 어? 우리 먼저 갈게. 그래. 우리 신랑 때문에. 아, 그래. 갈게. 보자. 연락해 전화해. 그래. 가. 아유, 기집애들. 끝까지 남편 얘기, 애들 얘기밖에 없네. 아, 그러게. 결혼하면 다 그렇지 뭐. 넌 안 그렇잖아. 어? 결혼 일찍 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잘 살지? 어. 아, 그럼. 야, 추운데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고 들어가자. 나 놀이방도 오래 못 비워. 그래. 금자야, 내가 전화할게. 너도 연락해. 그래. 어머, 차 나왔다. 나 먼저 갈게. 쟤는 갑자기 왜 저래? 가자. 어, 그래. 집으로 부차 갈 거지? 아니. 이왕 나온 김에 동생 미용실 가서 머리 좀 하려고. 그래.